우리 따님은 착하지만 콧대가 높으신 분이에요. 그지? 응? 내가 시집갈 마음이 있습니까? 왜요? 예. 없다고. 내가 볼 때 시집갈 마음이 없다니. 이 애기는 내가 뭐라 해야 되나? 뭔가의 자유로움이 좋고, 어? 가고 싶은데 다 가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도 다 만나도 다 인기도 많고 다 사람도 안고,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과 뭔가가 딱 있어도 이걸 갖고 다 안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전혀 지금 결혼에 관심이 액수인데. 야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자유롭고 좋다는데 엄마가 시집에 안 가서 안달복달 해서 났습니까? 야는 그렇다고 엄마가 간다고 해도 가라 한다고 갈 아가 아니고 이놈 만나보라고 이놈 만날 사람이 아니다. 응? 딱 짓게 있잖아. 내가 뚜렷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할아버지를 갖고 있거든 사주에. 그리고 엄마 이런 거 잘 믿으세요? 안 믿으시죠 잘. 근데 이 집에는 왜 이 말을 하냐면 딱 지금 적는데 예전에 집에 많이 빌던 공을 공주를 다 끊어놓으셨어요. 아 그래요? 어. 왜 근데 공을 안 드리세요? 따님 둘이는 다 공을 드려야 되는 사주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가 시집을 가도 간다 소리가 나오고 좋은 사람을 만나도 만난다 소리가 나와. 어. 그래서 내가 이 얘기는 일단 누군데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요. 언니. 어? 자기께 있으면 내가 이래 아무리 오래도 안 온다. 지가 가고 싶은 데만 선택하는 딸이다. 큰 딸은. 근데다가 지가 예쁘고 힘든 걸 하기 싫은데 그 가서 남자한테 왜 수발을 하고 왜 바치고 왜 가서 헌신하고 왜 종같이 살아야 된다 이건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얘는 그냥 냅두세요. 냅두고 나야 지가 결혼한다 소리가 나온다. 아, 그래요? 하기는 해요, 근데? 짝은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짝이 없는 사주는 아니야. 아, 그래? 어. 지금도 얘는 너무 자유롭고 너무 좋은데 그걸 묶여 있는 것 자체가 지가 딱 대놓고 있는데 어머 내가 저 남자 좋아도 내가 저 남자한테 왜 종같이야지? 내가 왜 내가 모든 걸 또 다 해야지? 딱 그걸 갖고 있는 따님입니다. 주관이 너무 뚜렷합니다. 어 그지 맞지? 어 내가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같이 원하는 딸이라고 보시면 돼. 아니 요새 아가씨들이 다 시집 안 갈라지만 이 얘기는 특히 자기가 너무 강합니다. 나 죽겠다. 근데 똑똑합니다. 지가 지 살 길도 하고 지 것도 지가 다 하기 때문에 굳이 언니 지가 아직 아닌데 그 홍기를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랑 가면서 손으로 하고 누군가를 뭔가를 하면서 말로 하면서 무슨 이 뭐 손으로 뭐 하는 게 보입니까? 뭐 합니까? 아니 교사. 교사? 네. 누구 말로 하는 거? 그런데도 손재주가 있는가 봐. 그래요. 응. 그 선생님이면 더 시집 안 갈란다. 나 왜 시집 보내고 나면 나 살 것 같을 것 같아. 응? 선생님은 더 시집 안 갈란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직업을 마음에 안 들어야 돼요 별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선생님도 맞지만 이는 손끝에 있잖아요. 화려한 거 예쁜 거 연예인의 사주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도 선생님은 안 맞진 않아요. 말라고 누구 가리키고 그리고 또 선생님을 많이 했으면 뭐 미술 선생님, 음악 선생님, 뭐 만드는 선생님 같은 거 이런 걸 했으면 우리 애기가 더 뭔가가 더 좋았을 겁니다. 근데도 선생님은 나쁘지 않아요. 절대 그만둬라 하지 마세요. 난 대길이다. 직업이. 선생님, 저 네. 중간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봐도 돼요? 네, 물어보세요. 근데
저희 애가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애는 이렇게 남자를 만나도 이렇게 대화가 통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대요. 맞아요. 그때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 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좀 어려워서 조금 못 밀어주는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 뒷받침을 전혀 못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너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네가 힘들었을 거다.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 뒷받침 있는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애는 대화 통하는 사람. 저는 좀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 이렇게 하는데 어느 쪽이 더 맞아요? 언니, 이 아니 뭐냐 이름이 이렇잖아. 이거는 뭡니까? 웃음이잖아. 웃음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아, 아까 어떤 언니 그거는 딸이 돈 줬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막판에는 아니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내가 진짜 사람이 많이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 얘기는. 그래서 이 얘기는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게 없는 것 뜻해도 마지막에 내 걸 먹을 거를 다 갖고 오는 사람. 야,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얘는 자기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자유롭게. 자유 영혼이에요. 그 자유 영혼이 이런 사람들은 지하고 뭐 마음에 맞아 여행도 가고 같이 살고 애기도 낳지 돈에 얽매 있으면 야는 미쳐 머리 대가리 터진다 또라이 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가 안 좋아한다. 네, 안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 쪽이 내가 볼 때 맞아.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우리는 살아보니까 돈이 더 먼저지만 내 역시도 그렇거든요. 근데 요새 아들은 돈은 얘 애들이 참 미안하더라니. 점을 보면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는데 거의 다가 돈보다는 우리 딸들부터도 돈은 같이 먹고 살면 된다 생각을 해요. 일단 마음의 말을 듣고 말을 잘 들어야 결혼을 하고 싶대요. 요새 아들이 그게 한 1번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냥 딸이 원하는 쪽으로. 근데 아직까지 남자에 관심 없어요, 언니. 네? 애기 관심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집에 굉장히 불도가 센 집안인데 네, 다 꽁초로 다 끊어놨다. 그래서 따님이 드시지 못 가는 것도 있다. 어디 진짜 얘는 아까 제가 저 할아버지 사주라고 대감 사주거든요. 벼슬 사주라. 그니까 거기 갔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주가 높아도 괜찮아요. 근데 조상 할머니 수에서 도와주니까 이 얘기는 그래도 괜찮다 소리가 나와요. 다행이네요. 네. 자, 우리 이 얘기는 아이고 말을 너무 잘하는데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된다. 저군 승질도 안 된다. 그지? 저군. 그러면서 이제 겨울에 초겨울에서 이제 겨울로 시작되는 시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얘기는 11월생이니 내가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말하자면 내가 또 부지런히 일을 더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내가 어느 집 가서 먹이를 먹고 안 먹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내가 정도 많지만 내가 반듯하게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내 성향이 뭔가 하고 싶으면 일단 다 해야 되는 성격입니다. 아니세요? 맞아요. 그죠? 욕심쟁이입니다. 욕심쟁이. 욕심꾸러기다. 욕심쟁이.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되고 야는 남자고 여자고 사람을 잘 거슬린다. 맞아요. 우리 큰딸은 그걸 못해요, 언니. 맞아요. 근데 우리 이 작은 딸은 지가 지 손에 딱 지잖아. 그러면 막 자지우지 다 한다. 할매든 할배든 남자든 애기든 일단 지 걸 딱 만들어 놓고 아닐 때는 딱 갖다 탁 버리더라도 일단 내가 목표에 딱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한다고 보면 돼요. 얘가 명물이네. 둘째가. 그래서 욕심이 없는 듯 하면서 얘는 욕심이 많아요. 야 욕심이 없어도 야 욕심이 많다.
직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가 안에 좀 있어야 되는데 역마살이 있어서 빨빨 걸고 다닌다. 집에 못 있어요? 못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머리 아프대. 머리 아프다. 근데 집에 있으면 머리가 아파서 야는 지가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고 말로 해야 되고 물을 건너가야 되고 머리를 쓰면서 손으로 해야 되고 애국가야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일 하세요? 간호사.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간호사도. 그러니 간호사 직업하고 있으니 얼마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 근데 야는 나중에 외국으로 나간다 소리가 나와요. 외국으로 나간다 소리가 나오세요. 아, 그래요? 야는 애인 없습니까? 없어요. 아휴, 나 미치겠어요. 애는 20대는 빨리 시집 간다 하더니 지금은 결혼 안 한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요. 야는 애인이 올해 사람이 들어오는 운인데. 그래요? 네. 근데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만나 보고 한두 번 만나고 안 만나대요. 그거 있어요. 어쩌다 성질이 조금 지랄 같은 게 있어요. 지랄이다. 아주 싫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내가 그냥 일단 다 안아놓고 아니면 다 자른다니까요. 아까 전에 딱 일단 내 거에 대한 게 강해요. 그 내 걸 딱 다 안아요, 니? 근데 안고 나서 아닐 때는 가차없이 쫙 나릅니다. 그냥 헤어질 때 그냥 헤어지지. 쿨하게. 하고 싶은 말 쫙 다 해버리고. 내가 그 전에 하고 싶은 말 조곤조곤. 야는 감도 안 질러요. 조곤조곤 앉아갖고 있잖아. 사람 있잖아. 순구멍에도 몸 빠져나가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상대편이 있으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 파악을 하는 거야. 근데 올해 9월달, 10월달. 네. 사람이 들어오겠는데. 아, 그래요? 만나보라 하세요. 9월, 10월에? 네. 음력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시집가 동생이 뭔지 그래도 간다 소리 나올 것 같다. 맨날 어디 가서 보면 그 소리 하대요. 동생이 뭔지 나옵니다. 아, 미치겠다. 근데, 언니, 이 집안에는 아까도 했잖아요. 공주를 조금요. 따님들 위해서 좀 이렇게 시집가라고 좀 많이 빌어주세요. 왜냐면, 나이가 35살, 33살까지 시집을 안 갈 때는 뭔가가 내 성격이 문제가 있는 것보다 그 조상에서 고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 집에 우리같이 했던 할머니도 계시고. 아, 그래요? 예, 이 집에 우리같이 이렇게 빌던 할머니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내가 돗줄이 있던 할아버지가 또 있습니다. 돗줄.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 도사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 쉽게 말하면 이 집에 벼슬을 했던 할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할아버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 자체에서 공주를 다 끊어놨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본래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많이 왜 안 비셨습니까? 시어머니? 네. 결혼할 때 시어머니 안 계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안 계셔도 저기 먹고 싶으면 아버지, 시아버지가 다른 분하고 사셨습니까? 나오셨을 때. 저 시아버지도 안 계셨어요. 아. 막내, 칠남매 막내라 다 돌아가신 뒤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까 내가 남자분이 돌아가신 분 누구가 금방 내가 말했거든요. 그래서 돗줄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집 할아버지 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은 물에서 많이 빌던 집안입니다. 아, 물에서. 네, 아저씨가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도. 어디에요? 영산포. 그러면 영산포 우리 영암이잖아요. 나주잖아요. 그죠. 나주, 영암, 목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물에서 용궁줄을 다 끊어놨어요, 언니. 그리고 이 집에는 물에서 또 빠져 죽은 사람도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전혀 이런 걸 안 보고 사시죠? 근데 따님들을 이렇게 한번 하시려면 한번 이렇게 누구 어떤 선생님 집이라도 인연이 돼갖고 가셔가지고 한번 용궁 가서 한번 풀어주세요. 아, 용궁. 물에 가서 한번 싹 풀어내세요. 그래갖고 그 물 기운을 갖고 산에 가서 빌릴 사람이 있고 물에 가서 빌릴 사람이 있고 산물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집에는 지금 내가 막 이렇게 신이 오시는데 물에 가서 공을 많이 들였던 집인데 그 공주를 끊어놨어요. 그래서 그 공을 좀 이렇게 안고 가세요. 그래야 그러고 나면 이 따님이 둘째가 결혼한다 소리가 나온다. 그러고 나면 얘는 조금 늦게 간다 소리가 나오고. 네. 우리 큰애가 먼저 가야 되는데. 근데 야가 먼저 간다 소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그러지, 야. 네. 근데 싫었어요. 큰딸 먼저 보내고 싶어. 근데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누구 하나가 가잖아요.
그러면 따라가더라고요. 어, 야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의 영혼이에요. 야는 지가 만족하고, 야는 돈이 없는 사람을 만나겠지만 야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야는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 따지더라고. 또. 어. 야는 일단 뭐 인물도 뭐 이런 걸 따라서 경제적, 야는 돈, 야는 사람이 맞는 사람. 딱 성향이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언니네는 이 얘기를 그렇게 시집보내고 싶으면 그게 제가 볼 때 이 집에 용궁주의 물을 다 끊어놔 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물에서 공주를 다 끊어놓고 그래놨기 때문에 그 영상 보면은 우리가 그거잖아. 우리 아저씨도 못 본데 그쪽은 용궁줄이 없었잖아요. 용궁줄이. 그 영산강 바로 그 뚝바위인가 어디 그 근처 살았다대요? 아, 그럼 얼마 많이 빌었습니까? 우리 아저씨 그쪽이더라고요. 응, 물가에 가서 어, 그랬겠죠. 엄청 많이 빌었습니다. 그냥 가서도 자체. 막 했겠죠. 그럼요. 근데 그 공주를 다 끊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결혼을 못할 때는 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세 명이 결혼 못 하잖아요. 그럼 그게 조상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집에는 할머니 두 분 맞습니다, 이 집도. 아, 할아버지 하나인데 할머니가 둘이라고? 네. 네. 이 집도. 증조에서 그런 분 없습니까? 제가 시집 갔을 때는 시부모님 단계셔서 누가 또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뭐 두 분 있다. 내 볼 때 이 집은 할머니라도 증조 할머니가 두 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근데 그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제일 많이 빌었던 할머니예요. 네. 증조 할머니예요. 밑대 할머니가 그 윗대 할머니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공을 들이다가 안 됐으니까 시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자체가. 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다가 애기들은 23, 22거든. 그러면 할머니 줄이 맞거든, 아까도.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 애기들은 돌봐주는데 그 할머니가 봐보세요. 나를 등 떠밀다나. 안 도와주잖아. 안 빌어주니까 애기들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이 용궁에 가서 물에 가서 좀 빌어줘야 청춘에 있는 돌아가신 분 해갖고 좀 해면 이렇게 아까 제가 대감줄이 있댔죠. 할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이 제수 준다 소리거든요. 어. 이보세요. 그래야 선녀동자들이 우리 아가야 돼요. 그대면 우리 애기가 내가 언니 예쁜 언니의 마음이 언니하고 기쁨이 언니하고 우리 언니하고 저기 언니하고 여기 저기 언니 있잖아요. 오시고 저시고 하는 언니들 내가 다 데리고 온대요. 이 집에 동자들이 있네. 아, 그래요? 동자도 있었어요? 네. 동자도 있었네. 언니랑 언니랑 다 데리고 온다잖아. 이름이랑 이름은 다 부르잖아, 지금. 여기저기 언니 다 부르잖아. 이쁜 언니, 저기 언니, 저기 언니, 저기 언니 다 부르잖아요. 네. 물어볼 거 있으면 이렇게 여쭤보세요. 저 그러면은 네. 우리 큰애가 누가 소개해 줬다고. 네. 근데 이 사람 84년생인데. 그 지띠네. 근데 양력으로 8월 16일이래요. 네. 이름? 김창순. 이름은? 아, 가만히. 이름 하지 말라갖고. 야는 남자인데 여자의 성향을 가졌는데 네 팔을 음력으로 봐야지 그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구나. 아니 말했는데 우리 벌써 아까도 나 동자가 또 푼수그치도 얘기했어요. 하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언니들. 8월 16일이면 7월생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성품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한번 만나보시랄래요? 괜찮아요? 네. 어. 그래도 괜찮아. 어. 사귀다 안 마음에 들면 결혼까지 해도 되겠어? 어. 띠가 맞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 한번 만나보라 하세요. 내가 볼 때 나쁘지 않다. 어. 그래도 이 지띠에 84년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띠에 7월이니 내가
영만 있으면 내가 나가야 되고,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할 줄도 알고, 사람도 많이 따르고, 그래도 고집은 있지만, 조금 그 고집, 남자가 그 정도 고집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노? 그지? 둘이 잘 사이좋게 살아. 어, 이 사람 한번 만나보라세요. 그래요? 네. 이 사람 한번 일단 만나보라세요. 나부터 나쁘지 않다, 그래도. 네.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한번 만나보시라세요. 따님이 콧대가 세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둘이 안 맞으면 우리 애는 힘들 것 같아. 우리 야는 있잖아. 어떻게든지 둘째 딸은 안 맞아도 지가 부실려갖고 자르든지 맞았는데, 우리 큰 따님은 조용히 탁 합니다. 맞아요. 그지? 하! 이날 평생 엄마한테도 큰 소리 한번 안 냈어. 그죠? 자기가 오히려 참아요. 둘째는 딱 그게 말 딱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그래도 내가 볼 때는 괜찮다 소리가 나온다. 할머니가 하시보랍니다. 만나보시보랍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한번 만나보시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 되셨어요? 네.